어머니들도 무서워하는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하셨어요? 여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처음 봤거든요. 지 마음대로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착륙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지. 그런데 아저씨는 오시면 공짜로 그냥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날아봐야 되겠죠? 가장 먼저 체력 건강한 남자 두 명이 함께 비행을 시작합니다. 와우. 이번엔 아버님 차례인데요. 그런데 혼자서... 아버님 저렇게 혼자 비행하셔도 돼요? 2000회 이상.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 못지않은 투지와 정열을 가지셔서 아주 뭐 열정적으로 비행하고 계세요. 대단하시네요. 네. 하이공장에 바람이 불어오자 비행 준비를 서두릅니다. 산끝에 홀로선 백발의 어르신! 자, 드디어 우와. 바람의 품에 안깁니다.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어르신. 평생 일만 하며 살다가 나이 60에 처음으로 취미가 생긴 거죠. 환갑 지나서 시작하신 거네요.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. 가슴 뛰는 것에 도전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어르신은 아직 청춘입니다. 아우, 제가 침이다 꼴깍꼴깍 넘어가요. 아버님, 지금 얼마나 보이세요? 간도 보이고, 흉내도 보이고, 뭐, 산도 보이고, 다 보이시죠. 아, 진짜 용기가 대단하시네요. 네. 자, 이렇게 1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착륙합니다. 이거 안정적. 되게 힘들어요, 착륙하는 거. 잘 가고 싶은 데로 가고, 보는 거 잘 보고, 얼마나 좋아. KBS